한방눈이 쏟아진 1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아문터널 입구 계단을 찾았습니다. 4.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 전 총리는 오늘 출범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종로에서 빅매치 승부를 앞두고 있는데요. 이날 오전 이 전 총리는 낙후 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과 관련해 기생충 영화 촬영 장소가 있는 종로구 부암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.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대표된 한국 문화의 수준에 대한 세계인들 기대와 관심, 그리고 그 종로의 문화의 수준, 대한민국의 문화의 수준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의 수준의 용서, 종로의 문제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제라 생각합니다. 연기나는 굴뚝은 목욕탕밖에 없습니다. 이 전 총리는 대학 시절에 보았던 부암동의 옛 풍경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. 부암동 카페 상인이 사인을 요청하자 직접 카페에 들어가서 격려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 전 총리는 자당의 비판적인 칼럼을 쓴 인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당이 고발했다가 취하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당내 첫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. 천지TV 이재입니다.